경기가 시작된다. 6타 마이너 MT가 리그 본선 진출전 오늘은 7조와 8조의 경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김상민이고요. 자,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 두 분의 설명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윤석철에 나오겠습니다. 반갑죠? 예, 안녕하세요. 자, 뭐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초콜릿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 네 명의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초콜릿이 아니라, 마이너 진출 티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초콜릿, 예. 초콜릿처럼 달콤한, 예, 진출 티켓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면 좋겠죠? 예. 그렇죠. 오늘, 승리를 거두고, 또, 이, 팬이나, 승리를 가면 초콜릿이 일단은 상당히, 이 두 선수, 네 선수 중에 두 선수에게는 행복한 날로 기억이, 아, 예, 연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지금 뭐 드시는 것 같은데, 초콜릿을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어떠한 한 선수는 오늘 굉장히 쓴맛을 봐야 됩니다. 또 이 봄이 오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이 다음 7차 시즌까지 이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뭔가 목표가 없다는 것이 가장 이 게이머 생활하는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초콜릿으로 비교를 하자면 초콜릿을 한번 먹으면 그냥 그만이거든요. 네. 하지만 승리 같은 경우, 승리를 할 경우에는 오늘 승리를 바탕으로 다음에 또 다음 기회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승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메이저리그 결승 무대에 네. 한 자리 또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오늘 뿌려집니다. 하지만 이 네 명 선수의 두 명의 선수는 오늘 또 쓴맛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이죠. 예, 피터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인상적이다. 재미있다. 뭐. 예. 예. 뭐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때 이기더라도 단순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뭔가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좀 재밌게 예,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 즐겁게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와, 다음에 또 나오게 됐을 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예, 그 상황을 만들어 줬었죠. 예. 많은 분들이 마이너리그 더군다나 마이너리거도 아니고 예.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경기라면 뭐 그다지 볼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지난 시간에 피터 선수가 또한 볼만한 거리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경민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는 PC 세팅 문제로 시간이 좀 지연돼서 방송 시간 외에 경기가 펼쳐졌었죠. 예, 그래서 예. 방송이 전체적으로 종료가 된 이후에 PC 세팅을 마치고 신경민 선수, 안석열 선수가 경기를 펼쳤었는데 예. 예,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친하고 또 스타일을 잘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예, 게임 내에서 예? 공격적인 스타일의 안석열 선수를 맞이해서 신정민 선수가 여유 있게 좀 컨트롤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을 통해서 예. 예, 결국 신정민 선수가 2대 0으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두 선수의 경기, 신정민 선수, 안석열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깊숙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명의 마이너 리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 7주의 경기가 되겠죠. 조용성 선수와 이건준 선수의 경기가 3자 팀선 중에 루나, 인트로드 아트리스, 리더 서비스 경기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8조 안기효 선수와 박성훈 선수와의 푸소세, 푸소세 경기가 역시 루나, 인트로드 아트리스, 리더 서비스 경기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그대 저그전, 그리고 푸토세, 푸토세 있기 때문에 오늘 명단에 저그 하나, 푸토스 하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저그의 조용성이냐, 이건준이냐, 그리고 푸토스의 안기효냐, 아니면 박성훈이냐를 놓고 이제 선수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펼칠 두 선수입니다. 조용성 선수와 이건준 선수. 7조에 속해 있는데, 7조에서는 어떠한 경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7조에서는, 예, 바로, 김성민 선수와 박명수 선수가 맞붙었었고요. 그 박명수 선수를 조용성 선수가 꺾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용성 선수는 2대1로 바로 박명수 선수를 꺾었고요. 그리고 이건준 선수는 처음에 유인봉 선수도 상당히 강력한 패란으로 소문이 났죠. 유인봉 선수를 꺾고 그 다음에 김홍민 선수를 꺾고 이 자리에서 지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건준 선수의 그 마지막 라운드 김홍민 선수의 전적은 패한 이후에 2연승 2대1로 역시 오늘 조용성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8조는요, 안기효 선수와
도진광 선수, 윤정민 선수를 맞상대하고 올라온 도진광 선수를 꺾고 오늘 경기를 펼치게, 마이너리거가 되기 위한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 예, 박성훈 선수를 처음에 안상원 선수를 그리고 박상익 선수를, 예, 박상익 선수를 바로, 예, 역시 2대1의 스코어를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기호 선수를 맞상대하게 됐고요. 안기호 선수는 도진광 선수를 2대0으로 퍼펙트하게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펼칠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조용성 선수와 이건준 선수가 지금 무대에 앉았습니다. 경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SN 4리그. 먼저 조용성 선수. 헥사트론 선수의 조용성 선수가 됐습니다. 예, 엔리자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플러스팀에서 신인적으로, 예, 얼굴을 MSN에서 몇 번 드셨었죠. 예전에 그 여수에서 있었던 그 아마추어 대회였었나요? 거기서, 예, 박성길 선수가 결승전에서 우승자리를 다퉜었던, 예, 그런 선수인데, 예, 이 조용성 선수가 처음에는 좀 주목을 받다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점점 익혀졌습니다. 그러나, 예, 최근에는 이 조용성 선수가 헥사트론 드림 팀에 소속이 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온게임넷의 그 챌린지 리그, 예, 예, 거기에서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용성 선수 마이너리그 그 본선까지 노리는 그런 그 상태까지 만들어냈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 조용성 선수가 그만큼 노력을 또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야 될 조용성 선수, 그리고 무소속의 이건준 선수가 지금 받으셨습니다. 예, 전적 제로입니다. 가끔 또 이 선수의 얼굴을 뭐 본 시청자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 경기하는 상당히 긴 아주 승승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너 오프라인 예선에서, 네, 조별 8강에서 정말 장학되면 진짜 불가침학력해지는 유인봉 선수를 2대1로 잡고, 조별 4강에서는 김웅민 선수를 2대1로 잡고 조금은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네, 방금 만나봤던 조용성 선수, 헥사트론 소속의 조용성 선수와 무소속의 이건준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두 선수 역시 전적이 거의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 이건준 선수가 더 전적이 없고요. 조용성 선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동시대에 속해 있던 선수로서 차재욱 선수가 명성을 날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요즘은 이 요즘에 조용성 선수의 분위기는 다시 치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강하고요. 네. 예, 조용성 선수가 오프라인 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섬세한 경기, 예, 이런 경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방송 대회에 나와서는, 예, 그런 자신감들을, 예, 보여주지 못해서, 예, 의외로 좀 그 이상하게 경기를 패배하는 그런 예전 경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뭐 조용성 선수가 심리적인 문제를 그렇게 극복을, 예, 하고 또 연습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가 예전보다 낫다면은 확실히 이 아주 신인, 예, 이건준 선수를 맞아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역시 뭐 이건준 선수도, 예, 이건준 선수 자체에 대한 포커스보다 유인봉 선수, 그 어떻게 보면 왕년에 그 이윤열 선수를 좀 연상시키게 하는 요즘, 예, 플레이 스타일인데, 그 유인봉 선수를 돌려보냈다, 지금 귀향시켰다, 예, 라는 것을 화제를 좀 모았죠. 예, 분명히 유인봉 선수가 이번 마이너리그에서, 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메이저리그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네, 뭐 다른 팀, 유명 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라 무소속인 상태에서 그 유인봉 선수를 잡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고, 앞으로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지금 현재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되어 있으나만, 마이너리거가 돼서 싹을 일단 치워야지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죠. 첫 번째 전장입니다. 루나 만나보시죠. 예, 조용성, 이건준, 이 두 선수 다 루나 2.01에서의 그 전적은 없습니다. 예,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팀리그 11시에 마재훈 선수, 5시에 김민구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 자리를 잡게 된다면 후반에 별다른 그 저글링 싸움이라든지 견제 없이 뮤탈리스트만 단순히 모아서 앞마당 먹고 나서 정말 한타 싸움에 경기를 끝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 지역이라든지 이 세로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후반부터 저글링들 막 뭐 여기서 치고받고 막 난리 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히 빨리 들겠고, 예, 또 앞마당을 가져가더라도 쉽게는 못 가져가지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루나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예, 달콤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발렌타인데 첫 번째 라운드 경기, 조용성 선수와 이건준 선수, 예, 아직 준비가 좀 덜 끝났다고 합니다. 자, 예, 어떤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사실상 그 MBC 게임에서의
여러분께 보여주는 모습이 이건준 선수는 처음이죠. 그리고 네. 조영성 선수도 그다지 여러분께 많이 인사를 못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통해서 MC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조영성 선수는 아. 예 여러 번 방송에 예전에 예, 예. 나왔었죠. 예전에 제가 중계를 했던 게 없었군요. 예. 예. 아니 예 그때도 예 뭐 팀리그에서 뭐 예 최상용 캐스터가 그때 활동을 하실 때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이 조영성 선수는 이건준 선수보다는 방송 경력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예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긴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건준 선수보다 예 적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무대 적응력이라든가 혹은 뭐 긴장된 상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조영성 선수가 좀 낫고 예. 이건준 선수는 뭐 리플레이로는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스타일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준 선수 자신의 스타일대로 예, 긴장하지 말고 경기를 펼친다면 조용성 선수 잡아내고 마이너리그 본선에 무소속 선수로는 유일하게 예. 예, 올라갈 수 있죠. 자, 두 신인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미라시아 6타 마이너 MBC 7조의 경기입니다. 먼저 상전 2선 승제 첫 번째 라운드 조용성 선수, 6타 선수에게 조용성 선수가 달콤한 승리를 맞출지 아니면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는 이 이건준 선수에게 달콤한 확실히 넘어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루나에서 첫 라운드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위아래로 돌겠습니다. 아래쪽에 8쪽에 놓여있는 이 노란색은 바로 조용성 선수, 엘리자나 이들 수 있는 조용성 선수. 위쪽으로는 파란색이 적은 이건준 선수와 아미아 퍼스트라는 아이들 수 있는 이건준 선수입니다. 이건준 선수 상당히 긴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엄청나게 긴장하는 모양입니다. 예. 경기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카운트가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잠깐 조그맣게 보이는 화면에서 보면 이건준 선수 손에 바람을 불어넣고 다시 땀을 예, 바지에다 닦고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 자신을 추스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게임이 스타트되기 전 채팅창에서 너무 긴장이 된다. 긴장률 900% 막 이렇게 크면서 살려달라는 헬프미 헬프미 뭐 계속 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그런 그 채팅 내용도 보였습니다. 저 이렇게 어떤 프로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막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주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저희 옥대호께서는 그 어느 채팅으로 이렇게 막 좀 그 긴장감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좋은 말들이나 예. 이건준 선수도 예,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이너리그 본선 진출전이 생방송으로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뭐 연인이 있다면은 예. 연인 뭐 친구들이 열심히 지켜볼 텐데 야 어떤 경기라고 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스포닝으로 올라갑니다. 이건준 선수입니다. 예, 11드론까지 걸었고 두 번째 옵저버 오버로드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11드론까지 걸고 그다음에 돈이 자원이 쌓였을 때 스포닝 풀을 지은 거고요. 네. 조용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닝이 빠릅니다. 오버로드를 뽑지 않은 채로 9드론 정도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오블링만 저 라바가 3개 정도 모였을 때 단체로 이렇게 생산을 한다면은 뭐 별 무리 없이 막아낼 수 있는 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6저글링이 달려왔을 때 본진 안에서 저글링 생산된 걸로 안전하게 막아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건준 선수가 드론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한 빌드이기 때문에 예,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라바가 돌인데요. 지금 현재 이건준 선수 6저글링은 나와서 뛰기 시작한 상태 오버도 확인을 했고 자, 두 라바가 일단은 변체에 들어갔습니다. 예, 발업을 할지 안 할지까지는 뭐 일단은 뭐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지만 속 발업이 됐을 때 그때 그 신인 선수들의 단점 너무 휘둘린다는 거죠. 예, 해처리를 짓기 위해서 드론이 지금 이동을 했죠. 이건준 선수. 네, 해처리 6저글링과 4저글링의 초반 대결 입구 쪽에 신을 칩니다. 오, 예,
아, 6조 원이 됐네요. 예. 네, 여기서 뭐 안전하게 입구 쪽만 수비하면서 안전하게 가져간다면 해처리, 뭐 물론 태크는 스포닝풀이 빠른 이 조용성 선수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예, 두 번째 해처리 수에도 많고 해처리 수도 많고 부자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건준 선수가 좋게 됩니다. 아, 예. 앞마당이네요. 조용성 선수는요? 앞마당을 가지고 든다면 저글링의 생산량을 예, 꾸준히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둘 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낫죠, 지금처럼. 자, 공격적인 패스를 치고는다만 가지런히 1년생 교도선은 이건준 선수의 성격을 알 수 있네요. 예, 이거 저글링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본진 쪽에 그 조용성 선수의 본진 쪽에 깨트리지도 안 하고 레어도 안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들어온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슈팅이 지금은 조용성 선수 아니면 이건준 선수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언덕 쪽에서 이거는 막혔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앞마당을 가져간 것은 좋은데 이건준 선수가 테크가 올라갔을 때 지금 해처리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해처리도 지금은 이건준 선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저글링 두 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흔드는 것만 빨리 예, 제거를 해내고 테크가 올라갔을 때 정상적으로 테크를 올리면서 뭐 스쿼드 생산 예, 스쿼드 생산에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저글링 한번 한 타이밍 쓰게 된다면 앞마당 쪽에 강력한 푸시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8축의 조용성 선수는 언덕 위에서 저글링을 수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입구 그 자신의 앞마당 지역 또 자신의 본진 지역 방어해야 될 지역이 너무나도 광범위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수를 막아놓고 저글링을 쓰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이건준 선수는 주의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조영성 선수의 흔드는 공격에 많이 휘둘리면 안 돼요. 네, 공격 타이밍을 잡았을 때 보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네,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오, 다시 살아남아 있네요. 예. 조영성 선수의 저글링 긴장을 모양입니다. 예. 뭐 이런 흔드는 플레이, 사소하게 흔드는 플레이에도 분명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좀 스스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열을 자기 자신의 그 파열을 공격하는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잘 막아낸 편이었거든요. 저울링 북이 들어온 것도 잘 대처한 편이었고요. 네, 수월하게 막아냈습니다. 드론의 숫자도 지금은 본진 안에서 활동하는 드론의 숫자만 해봐도 조용성 선수보다는 이건준 선수가 많거든요. 자, 일단 스파이어가 더 먼저 완성될 이건준 선수 스파이어 잠시 완성될 예정이고요. 아, 이제 공격 타이밍을 이건준 선수가 잡을 텐데 이때 얼마만큼 이 조용성 선수의 앞마당 속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예, 이 여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스포크론이 위한 스포크론인가요? 일단 먼저 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터지고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저울링을 한번 밀어보겠다는 건가요? 지금 오버로드 제거했으니까 아무래도 예, 저울링 모아가면서 앞마당 쪽으로 강하게 좀 푸시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났네요. 예. 아, 근데 지금 저 콜로니를 전투를 안 시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만약에 상대가 저글링으로 몰려온다 그러면 한번 통큰으로도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네. 예.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전체시키겠다는 건데요. 자, 이제 조영성 선수는 수세고 이건준 선수는 공세입니다. 아, 네? 코콜로니로 이렇게 예. 만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출발해서 예. 상대방 앞마당 쪽을 강하게 푸시해서 털어주게 된다면 파괴해주게 된다면 이건준 선수가 깔끔하게 첫 번째 경기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스위콜이 하나 더 늘리는데요? 스위콜이 하나 더 늘리고 있지만 지금 저글링의 양은 이건준 선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많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거 피 안 입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네. 출발해서 빠른 스포닝 풀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건준 선수의 언덕 쪽에서 방송은 막혔고 네. 네. 막힌 가운데 해처리까지 잘 들리고 7위! 네. 조영성 선수 7위처럼 야 긴장을 미치겠어요. 8위부터 보는 이건준 선수입니다. 1라운드 이건준 선수 이건준 선수의 응원군이 와 있나 보네요. 네, 예, 뭐 보고 웃어봤는데 예. 쑥스럽게 웃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기,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지금 방송 무대에 나와서 첫 승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활짝 웃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예, 순수하고 좀 멋져 네.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건준 선수가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분명히 조용성 선수의 저글링이 난입이 되고 막 다수가 좀 난입이 됐으면은 분명히 흔들릴 만한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어쨌든 안전하게 자신의 본진 입구에서 막아내고 네. 그다음에 레오가 올라간 이후에 스파이어 짓고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먼저 띄운 다음에 이제 뭐 스커지로 오버로드 잡아주고 뮤탈리스크를 띄워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크립 콜로니를 스포 콜로니로 변태시킨 이후에 들어가는 이 저글링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참 깔끔하게 보였다고 봅니다. 예. 이건준 선수 이렇게 경기 끝나고 활짝 웃는 게 상당히 보기 좋네요. 요새 선수를 보면은 대부분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직된 표정으로 진짜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많은데 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싱글. 더군다나 그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가운데 좋은 판단으로 소속이 있는 조용성 선수를 꺾었다라는 것 네. 분명히 이건준 선수에게는 기분 좋은 출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조용성 선수는 글쎄요 1라운드 경기에 또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현재는 1대 0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2라운드 경기 조용성 선수와 이건준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대의 이견을 피한 사우용들의